안녕하세요. 리차드 김지혜입니다. 지역 8경에 오늘 강릉 8경 구름산 과학산을 한번 산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Let's get it! 리차드 김지혜입니다. 오늘 철산역에 도착해서 철산역에서 구름산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도 앞쪽에도 말씀 철산역에서 구름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출구 지금 이제 이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상당히 화창하고 서늘하면서도 오늘 산행하기는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또 영상 들어오겠습니다. 과학산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여기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맞아 허공골 이쪽으로 가요. 이로 내려가서 여기서 먹고 왜냐면 왜 저기서 먹냐면 허공골 같이 먹어봐요. 산행 출발 전부터 태극기로 올라가는데 손만 흔들고 있습니다. 손만 흔들고 가는 이유는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면 이제 체력적인 그런 소모도 좀 줄이기 위해서 저는 조용하게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올라가는 레시피 비리 한번 해보시죠. 깔짝으로 가, 깔짝으로. 금방 갔다가 졌어. 원래 저 칼, 이 칼이 엄청 오래 이게 12시야. 12시 되면 제가 살살 먹고 갈게.
여기가 너들끼리, 너들끼리입니다, 너들끼리. 너덜너덜해지는 너들끼리. 야, 우리끼리지, 무슨. 너들끼리서 천연 약수터 진달래 약수터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기 편해. 요. 내리기 편해. 이게. 천연 약수터. 구름산 정상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제 나무 태그 계단은 다 올라오고 정상에 다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원해, 더 시원해. 내가 가면 무조건 양말 벗고 바람을 다 쓰고 가자, 그래. 그래? 아무렇게도 해도 다 아주 편해. 소통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소통 하나 의미에서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학산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학산 정상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용당정 가는 길. 지금 이제 광명동굴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완전 가파릅니다. 광명동굴 쪽 내려가는 쪽이 아 고맙네. 아, 오늘도 구름산 그리고 가학산까지 계속 달려와봤는데요. 자, 오늘 지역 8경 광명시 7경인 구름산과 5경인 광명 동굴 그리고 위에 있는 가학산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과 다음 2탄 광명 동굴과 광명 둘레길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탄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영상 조금 남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차드 김우진 영상과 함께 해주신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은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목표님만으로도 아실 분이 오셨습니다. 한번 축하 인사 한번 같이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과 정렬을 위하여 리차드 김우진 구독 좋아요 부탁해.
방금 인사하신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목소리 만들어도요.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팔경 광명 동굴과 카페길 둘레길을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미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바이 안녕 사랑합니다. 아니 드세요. 걱정하지 마세요.